그래서 우리는 유통 중인 햄버거를 수거해 부패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상온에 2주간 방치하고 어떻게 변하는지 지켜봤습니다. 썩지 않는 햄버거 과연 사실일까요? 2주가 지났습니다. 상온에 2주간 방치하고 어떻게 변하는지 지켜봤습니다. 썩지 않는 햄버거 과연 사실일까요? 2주가 지났습니다. 한 개의 햄버거를 제외한 모든 햄버거는 이미 부패가 진행돼 심한 악취를 풍겼고 군데군데 곰팡이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의 햄버거에선 아무런 변화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딱딱하게 굽기만 했을 뿐 육안으로는 어떠한 부패 현상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왜 유독 하나의 햄버거만이 썩지 않는 걸까요? 곰팡이가 자라는 데는 이미 빵이 나가면 나가는 순간부터 미생물에 대한 공격은 시작이 되지만 그런 이제 화학적 방어막들이 그걸 그 초기를 버텨주면 그다음부터는 이제 수분이 없으니까 자랄 수가 없는 거죠.